세죠. 절이네. 절이다. 어휴. 아니 이건 잘못 찾아간 거 아니에요? 엄숙한데. 봄꽃 좋은데. 아 예쁘다. 좋다. 누구세요? 어머. 뭐 살립니까? 아 주인도 영신 기자님요. 저 뭔지 알았어요. 제 신우라인 씨. 우리 저라고 관계가 있으신가요? 누구세요? 아, 사탕 전문가시구나. 아, 오늘 제가 할 요리가 절과 관련된 음식이거든요. 감이 오시죠? 네. 사찰음식을 해볼까 합니다. 와. 오, 그치, 고기 안 넣고? 예. 아, 기대가 되네요. 진짜 건강 밥상일 것 같은데. 오늘은 두부선입니다. 두부선은 사찰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궁중 음식이에요, 사실은. 상공들이 퇴직 후 사찰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궁중 음식이 사찰에 들어오게 된 거죠. 원래 사찰 음식은 조리법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또 양념이 최소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고2 때 살이 많이 찔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아빠한테 나 절에 데려다 달라 그런 귀여운 생각을 해서 주말에 아빠하고 같이 절에 갔었죠. 스님께서 이제 차를 주시면서 또 공양을 드시고 가세요 해서 먹었던 게 이 두부선이에요. 모양이 예쁘고 맛도 있고 이래서 제가 사찰 음식에 그때부터 빠지게 됐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드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저 들기름 식혜 저렇게 붓게 지져서 먹기만 해도 맛있잖아요. 기름을 고소한 거. 지금 사람은 너무 마른 게 어디 있어.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저희 두부선은 기름을 많이 두르거나 뭐 튀기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식용유하고 들기름을 1:1 비율로 섞어서요. 아주 조금 두부가 타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재료의 그 본연의 맛을 잃지 않도록 느끼하지 않도록 조금 사용해서 굽고 있습니다. 떡볶이, 스파게티, 뭐가 됐든 나 좋아요. 그대가 맛있게 먹는 가슴 너무 귀여워. 유치한 로맨스 무비, 알콩달콩 나 좋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찰 음식이 요즘 너무 퓨전이다, 가격이 비싸다, 대중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 철학은 사찰 음식은 정말 두세 가지의 반찬에 아주 정갈하고 간소하고 저렴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으면 내 눈은 야자수가 보이고 노래 부르면 내기엔 파도 소리가 들려와. 네, 저 집에서 조카들에게 제가 사찰 음식을 해서 먹여봤더니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집에서 직접 나물을 조리해서 먹거나 아니면 양배추를 생으로 먹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들기름하고요. 영평사에 국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첨가해서
양념을 할 건데 보물 찾으러 한번 가보시겠어요? 보물을 찾으러 가신다고? 뭘 또 캐시나? 간장 이거지. 열매? 꽃 아니에요? 뭐지? 영평사에 꽃이 유명한 거. 간이 장독대가 와 진짜 보물이다. 간장. 아. 어 되게 많네. 와. 야 진해 보인다. 저게 이제 오래되면 저렇게 진해져. 오. 시간. 어머 어머. 구수할 것 같아. 와. 정도. 어 찐득해요. 네 저렇게 숙성이 오래될수록 단맛이 더 강해요. 20년 묵었대. 20년. 우와. 대박. 20년 묵어도 되는 거야? 발효. 나물을 조금씩 잘 조절해가면서 잘 넣으셔야 터지지 않고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요. 건강한 기운 꾹꾹 담아서 만들고 있어요. 오! 야, 아까워서 못 먹겠네. 아니, 진짜 너무 간단해요. 두부가 좀 저렇게 멋지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두부선 준비했는데 와서 예. 한번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오늘 만든 두부선 시식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 아닙니다. 맛있어요. 또 우선 이런 두부 요리는 처음 보네. 여기에 오곡밥 넣어서 드셔도 돼요. 스님, 그러면 영양적으로는 거의 만점이에요. 네. 뭐 우리 스님들 평생 풀만 먹어도 영양실조에서 네. 죽었다는 스님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스님. 스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찰 분위기가 조금 어떠신지요? 고요한 수양처가 완벽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니까 또 좋은데요, 스님.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이 연기됐잖아요. 상황 따라서 함께 해야죠. 네. 부처님도 한 달 늦게 오시라고 해도 이해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해하실 거예요. 모든 것은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어떤 것도 그냥 있질 않아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극복했으면 합니다. 네,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름 같은 너, 그림 같은 너, 하얀 얼굴로 환하게 활짝 피어나는 너, 날 같은 너, 햇살 같은 너, 눈이 부시도록 사랑스럽게 지금처럼만 빛나게 웃어줘.